영화네. 아! 어, 여보야! 엄마한테 또 영화 보는 거죠, 그냥. 와. 저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. 대사진을 잘 보네. 공평을 별로 잘 못 보는구나. 진짜 못 보는데 진짜 좋아해. 뭔지 알지? 그 보고 나서 꼭 후회하잖아, 집에서 잘 때. 이렇게 패긴 거야, 이제. 저 창문이 저기 좀 이상해.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? 뭘 자꾸 시도한다. 여보, 아 여보, 아 뭐 아 회사에서? 뭐 바뀌었어? 회사에서? 뭐 바뀌었어 뭐? 진짜로? 여보야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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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여보, 저 누구야? 여보, 저 누구야? 둘이서 공평을 찍는 거 같아 분위기.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? 저기 창문. 아니야. 되게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그 계속하시는 거 장난. 우와, 누구 있어? 엄마. 뒤에, 뒤에. 아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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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저기, 아이, 누나. 아, 왜 이래? 놀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팔짱도 끼고 안기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공평아 다 부질없구나 했는데 이제 중간 부분쯤 가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아내가 옆에 이렇게 좀 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평아를 굉장히 좋아할 예정이에요. 네. 근데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여보 어깨에 기대고 싶었어요. 근데 이렇게 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? 아 그때 그냥 머리 냄새 날까 봐도 걱정했어요. 아, 잠깐만. 솔직해요. 아, 여자들은 다 그래. 진짜로? 성수기 냄새 날까 봐. 생뚱 맞죠? 기대줘. 아, 기대줘. 기대줘. 이게 제일 편해. 남편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귀신이었어.